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반갑지 않은 주제예요. 한약의 감독성과 관련된 주제인데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따로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의문이 있거나 복용 중이신 분만 보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약 간 손상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제목을 진실을 답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부제로 간 손상 부작용 없이 한약을 복용하는 비법.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이 제목 안에 사실 답이 제가 생각하는 답이 어느 정도 있죠. 간손상이 있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전혀 피하면서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게 제 결론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괜히 더 무서워하실 거니까. 이제 한약 오래 먹으면 간 손상이 가나요? 이런 질문 방식으로 질문해요.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 보면 오래 먹으면 간 손상 가나요? 간 수치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중국산이라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라는 데 포인트인데 오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은 손상은 한두 달 내에 내요. 나요.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안정성이 확인되면 장기 복용에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환자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엇갈리죠. 양방하고 한방하고. 한의사들의 답은 뭐 간손상이 없다, 안전하다. 양방의사들의 답은 있다, 먹으면 간손상 된다. 이러죠. 환자들은 이제 헷갈리긴 한데 찝찝해서 안 먹는다. 이건 서로 엇갈리는 걸 얘기하지만 뭐 이런 엇갈린 답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양방이. 왜냐면 의사 숫자만 해도 10몇만, 12, 3만 될 거고 추정컨대 한의사도 한 2만 되고 숫자가 절대적으로 크고 작고도 있고 그런 이게 헤게모니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한의사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에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걸 이제 정확한 답을 하면 한의사 답이든 양방의사의 답이든 간에 되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간손상의 위험은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확률이에요. 확률을 이해해야 돼요. 확률을. 이제 여러분들 로또 사세요. 로또 당첨될 확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매우 낮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 실제 위험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요. 간손상 위험은 절대 피하면 그런데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지키면 아주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매우 낮지만 그 낮은 확률 자체도 피하는 게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매우 안전해요. 안전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 어떻게 안전한 방법을 갖다가 확보해 갈 것인가를 갖다가 이해시키고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해부터 봅시다. 라는 시간을 보였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뭐 이러저러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헷갈리긴 하지만 진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중국산이라서 농약도 많고 중국소부터 많아서 간손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들이 그 값을 싸게 하려고 중국산 약제를 쓰고 중국산은 안 좋아서 그래서 감독성이 더 심해진다. 중국산은 농약도 많고 중국소도 많아서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토리로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에요. 중국산이 좋은 게 있고요. 국산이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아는 약방의 감초라는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토양이 심으면 심는 그 순간 죽어요. 성장을 못합니다. 중국 북동부 지방에서 가야만 지금 만주 근처죠. 이런 데서만 잘 나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수정과 만들 때 나는 계피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 톨도 못 만들어요. 안 나요. 그거는. 그거는 중국 남부나 아니면 저 베트남 쪽이나 가야 나오는 약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감초든 계피든 100% 전량 수입이에요. 국산은 없어요. 자, 이렇게 토양에 따라서 중국산이 좋은 게 있고요. 국산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00% 국산 한약재만 쓴다라는 한의사들은 이거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이고
이게 혼합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거죠. 중국산 써요. 좋은 거, 좋은 거면 써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한의사들이 사용한 한약재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의사가 나 중국산이니까 중국산 쓰고 국산이니까 국산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된 약재만을 쓸 수 있어요. 한의사들은. 밑에 먼저 볼게요. 보건복지부 검사 기준을 통과한 한약재만 사용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약재 공급 기관에서 GMP 시설이라는 걸 통해서 제조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그 약재 검사 방법이 있어요. 농약 잔류 검사, 납비소 등 중급 잔류 검사, 중금속 잔류 검사 해야 되고요. 이산화황이나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검사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검사를 다 통과했을 때 인증 마크가 붙고요. 그러고 나서 관리 그 한약재로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한약재만 한의사들은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봉투 안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이 검사를 통과한 라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농약이나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다 통과가 된, 검사 통과된 약재만 사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식품용 약재와 의료용 약재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삼계탕 먹을 때 인삼하고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인삼하고가 다른 거예요. 삼계탕 먹을 때 사용하는 인삼이라는 건 식품용 그 인삼이기 때문에 이 말한 그 검사 기준을 갖다 다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인삼이라는 건 전문의약품으로 저 검사 기준을 다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약재는 다 식품용이죠.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 한의사가 자연산 약재를 채집하여 한의사가 사용해도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의사라면 무슨 약재를 갖다 다 자기가 채집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만이가 산삼을 캐서 갖고 와. 그래서 한의사 친구한테, 제 친구도 신만이가 있는데 이거 써라. 그러면 그걸 갖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통과하지 않은 산삼을 좋은 산삼이야 이래갖고 쓰면 그건 불법이에요. 면허 정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의사들은 그러한 자연 채집된 한약재라든지 검사 통과하지 않은 한약재를 쓸 수가 없어요. 의료법상 철저하게 의료법상 검사 항목을 통과돼서 농약에서 안전하고 중금속에서 안전한 검사가 인증된 한약재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본론부터 이해하시고 의료용 한약재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걱정이 제 생각에 제가 추정하는 데 한 절반 넘어 없어지실 거예요. 의료용 한약재를 쓴다는 걸 이해하시면. 두 번째, 의료용 한약재를 쓴다는 걸 가지고 이제 걱정을 절반 덜어내고 나시면 그럼 간독성은 어떻게 되냐? 간단한 이해를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논문도 안 그래도 다 찾아봤는데 논문 이야기를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약물의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독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약물 내인성 간독성, 즉 약물이 직접 간독성을 만들어내는 약물 내인성 간독성이 있고요. 특발성 간독성이 있다. 뭐냐면 이게 약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만드는 건 아니고 환자한테 고유한 원인이 있는 특발성 간독성이라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약물 때문은 아니고 환자가 그 약물하고 충돌이 되는지 환자의 체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간 기능이 무지하게 나빠져 있는 환자라든지 원인을 알 수 없게 특발성 간독성이 있는 걸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약물 내인성 간독성이에요. 주로 뭐냐면 이런데 약물 내인성 간독성은 환자에게 맞는 약을 적절량을 사용하면 예방이 돼요. 이게 한의사는 한약을 약물 내인성 간독성을 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발성 간독성은 이 문제예요. 약물과 상관없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증세들로 의사가 조심해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쓰기 전에 알 수 없어요. 이건 양약도 마찬가지예요. 양약도 약물 내인성 간독성이 있고요. 특발성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인성 간독성을 피할 때는 용량을 조절하면서 쓰게 돼 있고요.
특발성 감독성은 계속 검사를 하면서 쓰게 돼 있어요. 자, 한약의 감독성에 대해서 여러 논쟁적인 논문들이 많은데 이 경향을 다 동일하게 확인해 보면 일련의 공통성이 있어요. 첫째, 약물 내인성 감독성은 양방약에 비하면 무지 낮아요. 무지 낮다. 이게 그 공통성입니다. 즉 양약에 비해서 한약은 감독성이 무지 낮아요. 낮아요. 이거는 합의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합의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거는 그 약물학에 의해서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발성 감독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존재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경향성이 있어요. 특발성 감독성은 대체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한약제에도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간에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발성 감독성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약물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죠. 약물 내인성 감독성은 전문가라면 한약 전문가라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한약의 전문가도 아닌 채 뭐 식전대모탕이다 쌍화탕이다 무슨 그 녹용 그 민간에서 그냥 마구 유통되는 한약에서는 이 약물 내인성 감독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성은 실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제에서 내기보다. 이게 제가 제 경험을 갖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대략 추산해보면 제가 한약을 한 달 단위로 처방합니다. 한제, 두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처방한 건수 보면 그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건수가 넘어요. 그 중에 제가 경험한 건 한 단 3건이에요, 3건. 두 명은 간염복균자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간염복균자가 음주를 하면서 한약을 먹은 케이스였어요. 제발 음주를 피하면서 한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음주를 먹으면서 감독성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 이제 원인 자체가 그 분명하죠. 그 한약에서 내인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두 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감독성이 올라간 거는 한 케이스 있어요. 한 케이스요. 이게 모두 다 성인이에요. 성인. 어린애에서는 전혀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성인도 나이가 많은 성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내인성하고 특발성하고 연결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소아뇌질환에서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혈액검사를 하면서 추적존사를 했다 확인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대략 한 2000케이스 정도 한 것 같아요. 즉 뭐냐? 자폐, 뇌전증, 아스퍼거 증후군 이러한 아동들을 갖다 치료하면서는 장기간 한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추적조사를 해봤어요. 제 자체적으로도 혈액검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된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기관에서 검사를 한 거 확인을 갖다 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대략 2,000 케이스인데,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간수치 이상이 생긴 케이스는. 이거는 정말 명확해요.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단 한 케이스도. 그래서 저는 소아뇌질환에 제가 사용하는 처방들이 안전하냐고 믿으면 저는 안전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째 쉬지 않고 한약을 먹고 있고요. 제 아이는 한 10년째 필요해서 한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까지 데이터에서 안전한 거지 이후로도 안전할 거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확인한 건 2000 케이스를 확인한 건 2만 케이스, 20만 케이스를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의 경우는 그 특발성, 아까 말했던 약물 내인성 그 간독성으로부터는 전 100%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약물 내인성 간독성으로부터는 100% 안전한 게 제가 데이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특발성 간독성은 생길 수 없냐, 있냐, 그러면 있을 가능성이 정말 만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수한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만에 하나 위험이기 때문에 정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의 위험을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에 하나의 위험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만에 하나라도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준비된 걸 판매하는 방식의 약제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럼 한의사는 체질을 갖다 보고 독성이 있는 약제를 피하고요. 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도 허용된 용량의 저용량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한테 그 독성의 그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으면 일단 내인성 그 간독성을 피할 수밖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는 방법은 뭐냐? 장기 복용 시 처방하는 한의사에게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야 돼요. 한의사는 한약을 계속 장기 복용시킬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황달, 구토, 피부발진 등 간 손상의 징후를 의사에게 확인받으면서 복용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 무조건적으로 좋은 약이니까 1년치 계속 쉬지 않고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2번까지만 해도 간독성은 거의 다 특발성 간독성까지도 다 예방이 돼요. 예방이 됩니다. 의사는 그걸 확인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수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게으를 수도 있으니까, 의사가 멍청해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10만 분의 하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되게 간단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장기 복용 시 꼭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예. 저는 이걸 아주 강추해요. 뇌전증이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든 아스퍼거 증후군이든 장기 복용하려면 의사가한테 안정성을 계속 구두로 문진하면서 확인하시지만 일단은 초기에는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혈액 검사를 하고 나면 만에 하나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 마음을 푹 놓고 장기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혈액 검사를 할 걸 꼭 권유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근처에 내과나 소아과 가셔서 확인하세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한약을 한 달 먹고 두 달 먹어서 너무 불안하다. 혈액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간 수치, 신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뭐 빈혈 수치 때서 전체적으로 다 봐줍니다. 기억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지만 2, 3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약의 장기 복용 시에는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만 분의 하나에 대한 위험도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는 아 이제 한약을 장기 복용해도 이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난 안전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그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예? 그죠? 그 미련한 짓이지 않습니까?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난치성 질환을 갖다가 앓고 있는 아이한테 간손상의 위험 때문에 우리는 한약을 못 먹겠어. 나는 뭐 장기 복용 못 하겠어.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행위보다도 더더더더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구독 장이 안 먹으면 그만인데 병은 구독이 때문에 그 고치는 걸 피한다. 이 바보 짓 중에서도 정말 상바보 짓이죠. 혈액 검사 하세요. 한의사하고 그냥 의논하세요. 그러면서 한의사를 못 믿겠으면 그냥 혈액 검사를 해서 안정성까지 다 확인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약 복용은 필요하면 먹이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도 필요하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